여러분들은 할로윈 데이를 아시나요? 잘 모르죠. 할로윈 데이. 뭐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40대 이후, 뭐 50대 이후 사람들은 할로윈이라고 어렴풋하게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또 지방의 사람들은 뭐 거의 또 이렇게 별로 안 하는데 모르는데요. 외래 문화에 익숙하고 뭐 할리우드 영화를 한 번씩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할로윈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되고 그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 서울에서는 또 서울의 어린아이들은 더 많이 이제 해서 지금 할로윈이 우리나라 명절처럼 점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아직 뭐 지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러는데 이태원 쪽으로 가면 수만 명이 모여서 할로윈데이를 축하하고 그래요.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그 테레비에서 한 번씩 영화에서 한 번씩 봤을 거예요. 호박 같은 거 이렇게 깎아가지고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하고 귀신 분장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이제 귀신 분장 같은 걸막 해서 기기개개하게 분장하고 거리 행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거를 할로윈데이 때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에도 점점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뉴스를 보면 뭐 이렇게 우리는 할로윈을 잘 모르는데 지금 할로윈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참 격세지감이다. 외래 문화가 우리 이게 할로윈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묘사가 있어요. 묘사. 묘사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할로윈은 주로 미국에서 이렇게 그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10월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10월 마지막 날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용해 노래, 그 노래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명절처럼 10월 마지막 밤, 10월 31일에는 항상 할로윈 분장을 해서 할로윈 데이를 축하하죠.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아일랜드 켈트족에서 유래된 건데요. 10월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아니, 죽은 자들이 돌아오는 날이다. 그렇게 여겼고, 또 요정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날이다.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하면, 동지 때 뭐, 팥죽 끓여서 팥죽을 곳곳에 하는 거 있잖아요? 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동지 때 팥죽을 곳곳에 뿌리는 거는, 그날 이제 귀신들이 침범하지 말라고, 또 있는 귀신도 내쫓으라고 팥죽을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 호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하고 귀신이 다니다가 나한테 들러붙으면 안 되니까 귀신이 이제 다니다가 들러붙는다는 그 생각을 하는 건 동서양이 다 같이 그런 것 같아요. 서양인들도 귀신이 다니다가 들러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게 내가 귀신 문장을 하는 거야. 나를 귀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귀신이 나를 못 알아보고 지나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분장을 하고요. 또 이제 귀신이 내 모습을 보고 도로 무서워서 도망가나. 그래서 귀신 분장을 하고 해서 켈트족에서 아일랜드에서 하던 것들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영혼들이 오는 날이다 해서 음식도 차려드리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모두 다 10월, 11월, 음력 10월, 11월, 양력 10월, 11월 이때랑 다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술의 천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력으로 10월과 11월은 천문 달이다. 그래서 하늘 문이 잘 열린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잘 오기가 쉬운 달이다. 그래서 상달 기도를 우리 같이 하자고. 이번 주 말부터 토요일부터 해서 한달 동안 상달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한 거예요. 할로윈 데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점점 알게 모르게 확산되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묘사를 10월 달에, 11월 달에 이렇게 늘 해오고 했는데, 지금은 묘사가 거의 다 없어지잖아? 그러더니 이제 묘사의 대를 이어서 지금은 이제 할로윈으로 이제 바뀌나? 일부 비판도 많이 했죠. 이렇게 외래 문화, 특히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에 침범해서 우리나라 어떤 축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왠지 기분 나쁘잖아. 그죠? 중국의, 일본의 그런 것보다 우리 자체로 그냥 형성이 돼서 뭘 했으면 좋겠는데, 할로윈도 알게 모르게 많이 우리 문화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또 좋게 보면, 문화의 다양성. 우리가 이제 죽은 자들이 돌아온다. 언뜻 생각하면 무섭고 기기개개하고 그렇지만, 또 그런 것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백중을 지내고 또 천도제를 지내고 지장제를 지내고 하는 것은 조상님들을 대접해서 천도를 해드리고자 함이잖아요. 이상하게도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그런 미신들이 사라지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보면, 이건 과연 미신으로만 치부될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정말 조상님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미신이라고 그냥 하기보다는, 뭐, 할로윈이라고 무조건, 에이, 저 미국 문화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묘사를 지내거나, 동짓날 팥죽을 막 뿌리거나,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다만, 우리가 그런 영가들, 귀신들에 대해서 물리치기보다는 대접을 해서, 천도를 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불자다운 거고 사람다운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요. 그리고 귀신은 절대 무서운 게 아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포심을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를 해할까 봐, 나를 나쁘게 할까 봐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이 이제 귀신의 실체가 잘 안다면, 자비로움을 안다면, 공포심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성불하세요. 네.